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완전 긴장돼요. 어떡하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 방법을 다 까먹어서 큰일 났다. 혹시나 성공을 못할까봐 다른 수업도 막 넣어놨거든요? 장바구니? 제가 헷갈릴까봐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공대여가지고 커리큘럼 상으로 짜여진 거를 듣는데 그것만 들어도 19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2분인데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다 눌러놓고 10시 근처에 들어가는 창을 찾아서 수강 신청을 눌러야 해요. 같이 복학하는 친구랑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쿠폰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일단 주워 담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 두 개밖에 못 담았어요. 이게 왜 이랬지? 억울해 죽겠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1학년이라 처음 다른 분방 거 들을 수 있어서 휴학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억울하네요. 일단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서 마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수요일에 자격증 시험을 하나 접수를 해놨거든요. 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인데 제가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충동적으로 제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까지 합치면 토, 일, 월, 화 4일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 문제를 하나도 안 봐가지고 벼락치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 영상에 제가 수강 신청한 영상을 아마 넣었을 텐데 진짜 망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직 1학년이라 운 좋게 복구가 됐습니다. 기다렸더니 증원된 과목도 있었고 갑자기 한 명이 나가가지고 제가 들어간 과목도 있었고 해서 네, 학교를 다닐 순 있어요. 잘 해서 제가 기계과라 정해진 커리큘럼만 따라가도 지금 18학점이거든요? 공강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살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수요일 시험을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어려워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무슨 화학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화학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 환불 기간이었으면 환불했을 텐데 기간도 지났더라고요. 아, 큰일이네. 마스크 끼고 공부하니까 진짜 숨이 막히네요.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공부 후기는 챕터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너무 어려워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좀 있더라고요. 5시간짜리인데 배속해서 들으면 한 2시간 남짓이니까 집에서 그냥 그거 들어야겠습니다. 그거 듣고 기출문제 좀 풀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필기 합격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필기 합격하고 실기 봐야 되는데 실기가 진짜 요리하는 시험이에요. 저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언젠가는 실기까지 꼭 합격해서 요리를 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얼른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시험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오랜만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다 잤어요. 또 떨어질 순 없으니까 공부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몰랐는데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라 바로 합격, 불합격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붙어야 될 텐데 일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고 왔습니다. 결과는요? 붙었어요. 딱 60점으로 턱걸이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필기 붙은 거라 실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기는 직접 요리를 해야 하는 거라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나중에 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제가 요리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